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네. 네. 자, 오늘도 언더스탠딩. 네. 뭐 오늘은 중요하고 재밌는 거 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오늘은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들어는 봤는데 네. 많이 인프라 한 커플만 들어가면 잘 모를 것 같은 인프라 좀 아십니까? 국내에서는 인프라? 약간 그건 정치적인 단어입니다. 왜요? 똑같은 건데 네. 긍정적으로 말할 때는 인프라, 네. 부정적으로 말할 때는 토목, 좀 더 네. 부정적으로 말할 때는 네. 토건. 토건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같은 건데. 네. 그러다가 네. 자기들이 하면 이제 생활 인프라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뭐 인프라 시장이 사실은 코로나 때 조금 죽긴 죽었을 거예요. 코로나 때. 그런데 최근에 다시 좀 살아나는 분위기인 것 같고, 네. 뭐 국내 기업들도 해외 뭐. 이런저런 인프라 우리가 맡겠다. 그렇더라고요. 다리 놓고 뭐 하고. 최근에 노르웨이? 네. 어딘가에서. 도로를 만드는데 노르웨이 부자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 돈이 없어서 그런지 뭐 민자 도로로 한다. 우리나라에 맡겼어. 뭐 우리나라에서 뭐 좀 만들어 주면 여기서 우리나라는 코리아. 예. 또 그래서 뭐 수출입은행이 돈도 내고 뭐 그런다고 들었어요. 예. 근데 또 뒤져만 말하면 우리나라 뭐 지하철 9호선부터 시작해서 무슨 여기저기 도로들 다 또 민자 도로도 있잖아요. 네. 맥커리. 맥커리. 그래서 맥커리가 했는데 누이가 왜 너무 많이 먹는다 그래서 뺏어오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고 뭐 뭐라고 하면 먹튀라 그러고 우리도 그래서 가서 한번 먹튀 한번 해보려고 우리가 가면 우리가 먹튀인 건가? 그런 복잡한 우리가 많이 이야기 먹어야 되는데. 있어서 예. 그 전문가 한번 모시고 또 그 동네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노르웨이는 도로도 못 만드냐고 원래 왜 노르웨이 할 때 웨이가 길이란 도로란 뜻 아닌가요? 노르웨이? 어. 모르겠습니다. 길은 잘 만들 것 같은데. 네. 수출입은행 인프라 산업팀의 이승훈 부부장님. 예. 수출입은행은 진짜 유튜브 업계에 숨은 보석 같은. 왜요? 캐도 계속 나와. 아, 이 내용이 이게 얘기할 게 계속 나와서. 어디든지 그래요. 이승훈 부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예. 노르웨이가 도로를 만들고 싶은데. 네. 나라 돈으로 만들려고 하니 뭐 당장 돈이 없거나 어디 쓸 데가 있어서 안 되고 예. 외국인 너희들이 와서 지어주고 그냥 할부로 좀 돈 받아가면 안 되냐? 그런 하는 거예요? 거에 네 저희가 하겠습니다 라고 손든 것이 우리나라 SK? SK를 비롯한 기업들 컨소시엄이고 예. 거기에 수출입은행이 돈을 빌려줬다? 돈도 빌려줬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도로를 우리가 만듭니까? 그렇습니다 네. 노르웨이 입장에서 보면 코리아 맥커리인 같은 그 아니, 실제로 맥커리가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 맥커리랑 같이 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맥커리와 SK가 같이 갔어요. 맥커리는 SK랑 맥커리랑 산업은행, 아, 저 수출입은행이랑 셋이 한 팀 돼서 빠지는 네. 데가 없군요. 맥커리는 어디 도로에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노르웨이의 제2의 도시가 베르겐이라는 도시입니다. 베르겐. 아, 아세요? 그게 피오르 지역으로 가 들어갈 때 그 길목 입구 네, 길목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예. 내가 미국만 안 가봤지 다 가봤어요. 네? 그 지역에 이제 네.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인데요. 아. 예. 고속도로만 있는 건 아니고 도로가 터널도 지나고 그리고 이제 다리도 짓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긴 도로를 거의 한 20km 넘는 도로를 네. 이제 건설하는 사업인데 네. 저희도 여신을 딱 이렇게 위에 갖고 올라갔을 때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노르웨이 돈 없어? 노르웨이 왜 이런 걸 그러니까 노르웨이 돈이 없어? 한국에서 돈을 빌려서 해 라는 질문이 네.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네. 근데 네. 이제 가장 큰 거는 노르웨이가 사실 뭐 돈이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자기가 이제 건설도 하고 운영도 하고 하면은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위험들을 자기가 혼자서 관리를 하고 또 담당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따르잖아요. 네. 노르웨이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그 모든 리스크들을 자신이 정부가 모든 걸 테이크해야 되는 그런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뭐 도로 짓다가 사람 다치고 뭐 그러는 거요? 그렇죠. 무슨 그런 리스크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주민들이 반발을 한다. 혹은 도로를 운영하다가 뭔가 이제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거를 정리하지 못해서 빨리 정리하지 못해서 언론에서 이것 봐라 정부에서 관리를 못해서 지금 이렇게 출퇴근 시간 급한 시간에 차가 막혀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런 기사가 뜨면 이제 정부가 그게 모든 블레임을 받아야 되니까. 네. 아.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리스크를 정부가 부담하기보다는 차라리 더 효율적으로 건설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그래요? 운영도 이상하다. 근데 그래도 인프라는 그래. 보통 지어준 건 몰라도 관리는 정부가지. 그 관리가 정부하고 보통 인프라는 그냥 정부가 한다는 게 일반적인 경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예를 들면 민자로 할 때는 내가 진짜 돈이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이다. 지을 기술이 없어. 뭐 아니면 돈이 없어. 뭐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한국의 기업들이 와서 좀 지어주세요. 어? 대신 네가 짓고 네가 돈 빌려서 짓고 운영도 네가 좀 해봐. 뭐 이런 수는 있겠으나 노르웨이 같은 나라에서 우리도 지을 수는 있는데 지하철 9호선 맥쿼리 보고 지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긴 했네요. 다만 지하철 연착되고 막히고 뭐, 예. 뭐 지하철에서 혼잡하고 네. 이런 거를 우리는 어이 맥쿼리 관리 제대로 안 할래? 이러지는 않잖아요. 어차피 관리는 지하철 공사가 하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노르웨이 정부가 우리 보고 지어달라고 해도 말씀하신 대로 길 막히는 거, 뭐 눈 제대로 못 치우는 거, 뭐 사고 났을 때 수습하는 거는 어차피 욕은 노르웨이 정부가 먹을 것 같은데요. 수습 안 되면? 아 근데 이제 제가 정부 입장이 이해가 되는 게 어떤 네. 부분이냐면 이제 저희 수출입은행에도 구내식당이 있거든요. 예. 구내식당에서 예. 사실은 이런저런 얘기가 많습니다. 왜 음식 맛이 이 정도냐? 우리가 돈 얼마씩 내는데 음식 맛이 이러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식당을 어떻게 운영하면 제일 좋은 것인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네. 이제 그 식당 운영을 담당하는 쪽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무슨 우리는 무슨 팀 무슨 부 급여 복지 팀? 예. 급여 복지 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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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왜 우리도 이렇게 요리사 훌륭한 사람들 시장에 이렇게 소문나 있는 훌륭한 셰프들 모셔와서 셰프들 모셔오고 하면 되지. 우리가 식자재 사고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원하는 음식들 공급하고 그렇지. 하면은 그게 가장 맛있는 음식 공급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굳이 그거를 외주 맡기느냐라고 했는데 비슷한 입장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식당을 운영하다가 혹시라도 식자재 잘못 샀어요. 그래서 식자재를 가지고 뭔가 사람들이 식중독이 발생했다. 예. 그러면은 그거를 은행에서 급여복지팀에서 관리할 능력이 안 되는 팀장님이 거예요. 팀장님이 책임져야 되는구나. 팀을 써쓰고 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고요. 아 외주업체면 외주업체 그냥 자르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렇기도 하고 외주업체가 예를 들면 호텔 신라야. 그러면 식중독이 걸리면 야 네가 평소에 건강관리 잘 못했나 보지. 아 그렇게라도. 호텔 신라잖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또 이제 셰프가 저희는 잘할 거라 생각하고서 시장에서 유명해서 뽑았는데 예. 한 1년 정도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먹어보니까 아 이거는 맛도 없다. 예. 새로운 음식을 개발할 노력도 하지 않는다. 다른 셰프 뽑아라. 그렇지만 저희 같은 공공기관은 그분을 자르고 새로운 사람을 채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맛있는 음식을 공급하기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이해는 거죠. 돼요. 네. 그러니까 식당은 이해가 되는데 예. 우리도 민자도를 자꾸 하고 노르웨이도 자기나라 돈과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자로 외국에서 사다가 할부로 도로를 쓰는 이유가 네. 도로로만 한정하면 예를 들면 뭡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제 정부가 직접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정부 재정 사업이고 네. 오른쪽에 이제 제가 아래 민관 협력 사업이라고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예. 네. 왼쪽에 있는 정부 재정 사업 대비해서 이제 민관 협력 사업이라고 하는 게 네. 지금 이제 한국 자본을 이용해서 이제 한 사업인데요. 네. 건설 비용은 뭐 어떻게 하나 비슷하게 듭니다. 사실 예. 뭐 건설 비용 드는 비용이 달라질 부분은 그렇죠. 없거든요. 정부가 하나 민간이 하나. 그렇습니다. 예. 민관 협력 사원이 사업이 맥쿼리 도로 그런 개념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운영 비용도 비슷하게 듭니다. 사실 뭐 이게 더 비용이 절감될 부분도 별로 없어요. 예. 금융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정부가 오히려 돈이 조금 더 그렇죠. 정부는 들고. 신용도가 좋기 때문에 네.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국채로 발행하면은 네. 훨씬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민관 협력 사업으로 해서 예. 외부 자본들 차입하게 하고 그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SPC라는 걸 건설해서 운영을 하는데 네. 그 SPC가 조달을 할 때는 신용도가 없는 이제 SPC가 조달을 하니까 금리가 높아지거든요. 조금 더 비용이 든다. 예, 예. 금융 비용도 높게 들고 그리고 이제 더 복잡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거래 사업 구조 같은 들고. 거 하려면 거래 비용도 예. 더 들고요. 그런데 정부가 부담하는 리스크가 확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가장 큰 대표적인 리스크가 건설 기간 중에 발생하는 초과 비용 혹은 건설을 뭐 예를 들어 2010
2025년 10월에 개통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2027년까지 완공이 안 될 위험. 예.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보이거든요. 아니 근데 잠깐만요. 그 위험이라는 게 민간이 한다고 해서 그 위험을 없애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내가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면피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 위험이라는 게. 꼭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예. 보통은 이런 민관 협력 사업이 SPC를 건설하면 예. 그 SPC가 처음 입찰할 때부터 우리는 얼마만큼의 돈을 매년 받으면 이 예. 사업에 들어오겠다라고 이제 금액을 확정하고 들어옵니다. 예.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초과 비용이 발생하든 늦게 뭐 지연되든 모든 상황에서 이 금액만 돈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런데 SPC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뭔가 관리를 잘못했다. 예. 그래서 건설이 지연됐다. 예. 그러면은 자기들이 그 건설의 지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본인이 책임을 해야 되거든요. 네,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처음에 견적서 딱 받은 대로 딱 그 안에서 본인들이 짓든 돈을 본인들이 더 내든 정부 그렇죠. 공사는 어떻게 하다가 지연되거나 그러면 다 다시 견적 내고 그러는데 네. 아, 이 맥컬이나 우리 이런 식으로 하면 딱 정해줄 초기 계획에서 안 어긋나요? 물론 이제 어긋나긴 하지만 이것도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예전에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옥스퍼드에 있는 이제 교수님이 분석하신 결과인데 네. 그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직접 어떤 인프라 사업을 주도적으로 했을 때 그게 네. 이제 위에 있는 그래프인데요. 네. 그때 공사 초과 비용이 원래 생각했던 게 100이면 26.7 정도 발생하더라 혹은 18 정도 발생하더라 예. 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으로 PPP 방식 민관협력사업 방식으로 거, 했을 때는 거, 예. 3% 발생하더라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증 검사 결과에도 공사 어라? 초과 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민관협력사업이 훨씬 왜요? 적게 된다. 왜 그럴까? 왜 예를 들면 똑같은 도로를 지으려고 할 때 정부가 직접 하면 이 도로 견적 내세요 입찰하세요 오, 오케이 SK건설 당신들이 하세요 얼마 1조 원 오케이 똑같은 거고 되는 거 아니야? 맥커리 니네가 좀 해줘라 네. 그럼 맥커리도 삽질은 못하잖아요 금융맨들이지 건설사를 네. 써야죠 그럼 한국에서 건설할 사람 입찰하세요 라고 하면 입찰하세요 이럴 거고 그러면 SK건설이 저요 그럼 오케이 you SK컨스트럭션 네. you 해도 1조 원이지 왜 다를까요? 왜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PPP 민관협력사업의 뭔가 리스크 배분 구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SPC를 건설하고 SPC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요. 예. 그 SPC가 다양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예를 들어 건설사한테는 이런 책임을 전가하게 하고 공사 초과 비용이 발생하거나 하면은 건설사 당신이 책임지시오. 그리고 운영 기간 중에 어떤 리스크가 발생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운영사 당신이 책임지시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자기들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그 SPC가 자기 비용으로 보험을 또 부보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예.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직접 했으면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그냥 정부가 책임을 그냥 떠안는 건데 예, 뛰어다니면서 이제 찾아서 어떻게 이걸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딱 계약 구조에 이런 책임은 누가 담당한다, 누가 담당한다라고 딱 명시를 해놓으니까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미리 정해진 대로 한다. 예. 책임을 지는 거죠. 정부 주체로 정부가 주체면 네. 어떻게 땡깡도 좀 부리고 이 말은 그냥 민자가 훨씬 사업을 잘한다는 뜻이네요. 그냥 그런 것 같은데 효율적으로 잘한다. 그런 거죠. 정부가 한다고 저걸 못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리스크 헤지를 잘 계약을 해놓으면 되죠. 근데 정부는 주로 그렇게 잘 안 하고 그 5시면 퇴근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제가 그 그림 하나 준비해왔는데 참 야.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예. 이제 정부가 재정 사업을 할 때는 정부가 서비스를 인프라 서비스를 국민한테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개도국 정부는 돈 빌리는 것도 자기들이 관리해야 돼, 계약도 자기가 체결해야 돼, 그리고 건설사하고도 자기가 직접 계약 체결하고 운영사하고도 계약 체결하고 하는 네. 그 모든 것들을 네. 자기가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거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네. 이건 누구 책임인지 발견해서 이렇게 책임을 묻는 것도 정부가 직접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민관협력 사업이 되면은 정부는 컨트롤러 역할만 하면 됩니다.
프레트 컴퍼니하고 계약 하나 체결해서 네. 이 사업 범위에 관련된 이런 모든 리스크들을 너희한테 책임 맡길 테니 너희가 알아서 잘 알아서 관리해봐라. 그럼 프로젝트 컴퍼니가 돈을 받아서 마진을 챙길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결과물로 효율적이다. 그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그 리스크 관리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저는 저거를 외주주는 편하지 뭐. 애들 사교육할 때 정확히 느낍니다. 왜요? 내가 왜? 중학교 수학을 못 가르치는 게 아니야. 내가 전직 학원강사였잖아요. 잘 가르쳐놔도. 근데 사이가 안 좋아져. 그런데 아니 이놈이 내가 가르치면 만만한 화내. 그렇기도 하고 뭐 하다가 그냥 갑자기 퍽 쓰러져 나가기도 하고 아주 만만하게 생각해요. 네, 네, 그리고 네. 애들 성적 안 나오잖아? 그러면 좋은 학원으로 또 안 나오면 넌 왜 공부를 안 했니? 라는 거 하는데 내가 가르쳤다가 성적이 안 나오잖아요. 왜 애를 이렇게 애들 가르쳐? 나 때문이라고. 아, 나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학원 보내고 말지. 그러니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아 그런 동학이 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르웨이도 돈도 있고 만들 수도 있으나 일종의 식당 외주 주듯이 외주를 주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민간 회사한테. 네, 민간에게. 그게 결과적으로는 비용이 네. 낮다. 네, 결과적으로는 리스크에 대한 비용을 다 책. 이제 계산을 하거든요. 정부가 예, 예. 이 리스크를 우리가 직접 관리하면은 어느 정도 드는 비용이 드는가 네. 이것도 다 계산을 해서 예. 비교를 합니다. 산식으로 이렇게 네. 이제 다 계량을 해서 어떤 게 더 싸게 가성비가 나오는 방식이냐.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둔촌 주공만 봐도 계약한 다음에 재료비가 올랐어요. 공사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비용을 좀 더 내야 되겠습니다. 막 하고 그런 분쟁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인프라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1조 들 줄 알았는데 원지수가 높아져서 한 1조 3천억 원이 들었다. 그 이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고 싶은 니즈가 누구에게도 있을 거잖아요. 예. 뭔가 상황이 발생했을 예. 때 예. 이건 내 책임이 아니고 네 책임이야라고 하고 싶은 니즈가 항상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계약에서 초기부터 명확하게 그거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놓거나 아니면 가능성을 닫아놓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PPP 계약을 하더라도 어떤 가능성은 그 열어놓냐면 체인지 오더라고 해서 예. 계약을 중간에 변경할 수 있는 어떤 발주처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넣어놓거든요. 예. 다만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초과 비용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그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추가로 금전적으로 보상해줄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나 그 SPC도 모든 거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건 아닐 거고. 그렇죠. 네네. 다 이제 이 간을 보는 건데 왜 굳이 네. 직접 할 수 있는 걸 맡기지?라고 하면 다 이유는 있다. 그런 리스크. 정부가 리스크를 좀 줄이려고 하는. 직접 해보면 안다. 아 근데 이제 PPP가 재밌는 게 네. 리스크를 서로 넘기는 약간 폭탄 넘기기 게임 같은 느낌이 예. 좀 있습니다. 예. 뭐냐면.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가 부담해야 될 리스크를 민간에게 넘기고 싶어서 SPC한테 계약 체결하고 넘긴 거잖아요. 네. 그럼 SPC는 여기서 SPC는 그 민자도로 사업의 주체. 그렇습니다. 페이퍼 예. 컴퍼니. 그걸 예.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페이퍼 컴퍼니거든요. 예. 근데 그 페이퍼 컴퍼니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리스크를 다 부담하면은 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런 리스크가 다 담겨져 있는 사업에 투자를 그렇죠. 하거나 그렇죠. 대출을 예. 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네. 그럼 이 리스크를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사하고 건설 계약을 체결해서 건설과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건설사 당신 책임지시오. 이렇게 떠넘기는 중에 떠넘기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도로 관리를 잘 못해서 정부가 뭔가 돈을 제대로 지급 안 하면 우리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니 네. 그 책임은 너희 운영사가 지시오. 이런 식으로 책임을 또 넘기게 됩니다. 예. 그러면 웬만한 리스크는 다 넘겨가거든요. 근데 그 넘기는 그 일을 정부가 직접은 못합니까? 정부가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걸 하나하나 계약을 관리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 피곤해? 이제 피곤한 어려움이 있는 거고 사실은 리스크만을 딱 말씀드려서 네. 네. 지금까지 그렇긴 했는데 예. 제가 한 가지를 더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예. 그 예. 이 노르웨이 이것도 이따가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예. 여기 PPP의 장단점이라고 제가 이제 좀 슬라이드를 준비해왔습니다. 이게 예? 제 영어가 좀 포함돼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원서를 제가 좀 살펴보고 그 원서에 있는 주요한 아니, 표현을 요약해 본 거예요. 부부장님이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하셨답니다. 옥스퍼드? 옥스퍼드. 네. 거기 미국 아니잖아. 아, 미국 아니면 저는 미국 아니면 괜찮아요. 미국 아니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꾸 영어가 네. 등장하는군요.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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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뭐 네. 저 정도 영어는 뭐. 네. 그래서 여기 네. 보시면 이제 장점하고 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이 예. 이제 어떤 부분이 또 정부가 생각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냐면 예.
사실 제가 지금까지는 다섯 번째 포인트, 장점에 있는 다섯 번째 포인트인 리스크를 전가할 수 있다. 네. 이 부분에 제가 집중을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장점이 또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네 번째 부분이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홀라이프 어프로치 여기요? 예.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하면은 건설사를 선정할 때 건설을 제일 잘할 것 같은 걸 선정하는 거죠. 그러면 예, 나중에 건설이 완공된 다음에 예. 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건설사는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터널 사업이다. 예. 그럼 터널을 중간중간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리를 하려면 예. 관리할 수 있도록 뭐 엘리베이터를 잘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예. 향후 20년 동안 이 터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지를 고려해서 건설을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예. 민관협력 사업은. 예. 근데 건설사한테 건설 계약 따로 하고 정부가 직접 운영 계약 따로 하고 하면은 전체 사업 기간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못하고 이거를 하나하나 따로따로 계약해가지고 이 계약 제일 잘 한번 했다. 나는 건설 계약 정말 잘 체결했다라고 하고 건설 다 마쳤는데 공무원은 그 다음에 발령받아서 딴 데 갔고 그래서 새로운 공무원이 와서 이제 운영을 하려고 봤더니 운영사가 들어왔는데 네. 건설 왜 이 모양으로 해놨어? 우리 운영 어떻게 건설이 잘못돼서 운영이 이러는 거야? 아니 그건 근데 진짜 이상하다. 그 정부가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책임지고 예를 들면 턴키로 다 그 민자 사업한테 맡기면 편하죠. 그렇지만 예를 들면 그거를 그만큼 비용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요 계약도 하고 건설 계약도 하고 운영 계약도 하고 뭐 보험 계약도 하고 리스크 해치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면 힘들죠. 힘들지만 그만큼 비용이 세이브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열심히 공무원이 열심히 뛰면 아닌가? 아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부가 계속 확장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터널 사업 하나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마구 이제 뽑아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설계도 하고 건설사 관리도 하고 운영 관리를 할 사람을 막 뽑아 놓으면 이 건설 사업이 딱 끝나면 네. 그 뽑았던 사람들은 이제 약간 유휴 인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여러 개의 인프라 사업을 동시에 관리하려고 하면 정부는 예. 계속 커져야 되는데 아, 그런 것 예. 그 정부가 예. 과연 예. 효율적인 정부냐에 대해서도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집에서 음식 시켜 먹는 이유가 내가 배워서 해요? 언제까지? 그렇지. 그럴 바엔 차라리 그냥 한번 사서 먹자. 시켜 먹고 난 내가 잘하는 거 하고 내가 잘하는 게 없어서 문제지. 네, 그건 네, 맞네요. 그렇네. 그래서 대체로는 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말씀드리고 싶었던 예. 장점 중에 하나는 예.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린 이 그림에서 첫 번째 또 장점 영어로도 좀 말씀드리고 예. 싶은데요. 예. 민간 자본을 활용해서 예산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또 되게 이제 매력적으로 정부 입장에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 예산 어차피 돈은 내야 되잖아요. 정부가 내야 되지만 할부로 내지 나중에. 정부가 직접 차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예. 이제 SPC를 건설하고 SPC가 차입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사실 한 걸음 뒤에 있는 거예요. 이 대출과 관련해서. 아, 그러니까 정부는 아 돈을 그러니까 정부가 내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 네가 알아서 사업을 해봐. 그럼 내가 자금을 조달해요. 그래서 사업을 만들어. 그래서 나중에 요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내가 그냥 챙겨간다. 이런 개념이죠 지금. 그렇죠. 아 그러니까 정부는 돈이 하나도 안 드네. 애를 학원을 맡기면 칠판을 내가 안 사도 돼요. 그렇지. 오케이. 애를 내가 싫으면 칠판도 내가 사요. 그러네요. 돼. 그럼 네. 내가 돈을 안 빌려도 되는군요. 돈이 들지도 않고.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제 이게 뭐라고 이제. 영어로 얘기하냐면 PPP 일루전이라고 하거든요. 일루전, 그러니까, 환상. 네, 예. 겉으로 보기에는 정부가 드는 돈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왜냐하면 정부가 직접 차입하는 게 아니라 SPC랑 계약을 체결하고 SPC한테 금융조달하는 것도 네 책임이야. 라고 네. 책임을 전가하거든요. 그러면 금융을 일으키는 건 SPC고 부채는 SPC한테 잡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에겐 부채가 잡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정부 재정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개도국 같은 경우 특히 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 왜 일루전이라고 하느냐. 운영기간 중에 정부가 사실은 돈을 지급합니다. 할부로 네. 그렇죠. 그예예 학원비. 이게 이제 학원비를 내고 네. 이건 그림 한 번만 같이 보시면요. 칠판 안 샀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프로젝트 컴퍼니가 이제 아까 건설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돈을 빌리는 주체는 이 프로젝트 컴퍼니가 되는 게 맞거든요. 네. 네. 그리고 프로젝트 컴퍼니가 돈을 버는 것도 직접 돈을 직접 사용자로부터 돈을 벌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정부는 권한만 주고 네. 책임만 넘기고 비켜져 있는 것처럼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수요자 위험, 예를 들어 이게 도로 사업이라고 하면은 그 도로를 뭐 하루에 10만 명이 이용할 거다라고 예상하고서 했는데
도로 사용자가 실제로 건설하고 나니까 2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민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손실을 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예상이 돼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예. 야, 들어와서 이거 리스크 책임지고 건설할 사람들 모여봐 하면은 아무도 제안서를 안 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공사비는 나중에 10년간 성행료로 받아가는 거야라고 하면 그렇죠. 예. 야, 사람 안 다닐 것 같은데 여기? 그럼 난 돈 어떻게 회수해 이런. 안 돼, 안 가. 예. 뭐 이렇게 되겠죠. 그걸 이제 보장해 주는 방법이 최소 수입 보장이라고 해서 예. 최소 수입 보장.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좀 유명해진 부분이 있거든요. 뭐 아니 그 MRG인가? 그렇죠. MRG. 예. MR. 예. 그 MRG를 이제 보장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10만 명 예상하고서 이 사업 했으면 우리가 10만 명이 되지 않아도 최소한 그 정도는 준다. 예, 너희가 2만 명 통과해서 2만 명만 치만 돈 벌었으면 8만 명 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산으로 돈 주겠다라고 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돈 안 될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계속 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비용이 있는 거군요. 보이지 않는 비용. 저 MRG 때문에 손실 보전 협약.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과거 이런 방식이 사실은 성행했고 우리나라에서도 MRG 방식으로 대부분의 인프라를 그러니까요. 시도했거든요. 우리 뭐죠? 지하철 9호선? 그래 그래서 왜 우리가 자꾸 돈 주냐 차라리 사오자 그래가지고 그렇죠. 빼서 왔잖아요. 네.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 그러니까 장사 안 될 것 같을 때는 야 니들이 좀 해 하고 장사 잘 되면 내 거야 그러고 그럼 되냐고. 일반적으로 저런 그 미니멀 그러니까 최소 보장 예. 그게 있습니까? 그 조항이 MRG 조항이 대부분 있습니까? 그게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냥 어떻게 보면 도로사업이나 철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네. 되게 관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민간 투자가 유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MRG는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관행이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공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예. 마찬가지죠. 예. 왜 맥커리가 땅 짓고 헤엄치도록 두세요? 두세요. 맥커리한테 뒷돈 받은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그리고 처음에 사업을 한다고 할 때는 정부 입장에서는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거 통행량 10만 명 되는 사업이라서 정부는 돈 하나도 안 들어. 이거는 30년 동안 민간 사업으로 민간 투자자가 투자하고 자기 돈으로 회수해 갈 거야. 네. 그러니까 정부 돈 하나도 안 들고 국민들이 이 혜택을 다 본다. 예.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막상 사업을 시작하니까 MRG를 지급해야 되는 정부의 부담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국민 세금 혈세로 저 투자자들 배부르냐, 배불리 하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발생했던 그랬었죠.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는 이 MRG 제도를 폐지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바꿨죠? 그래서 이 뒤에 바뀐 게 뭐냐면 그림이 되게 비슷해서 마치 같은 그림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하는 주체가 프레드 컴퍼니가 아니고 정부가 됐습니다 이제. 아 너희들이 요금 받아가 아니라 일단은 정부가 요금 받을 거야. 예. 그리고 통행량과 관련된 위험은 정부가 부담한다. 너희는 건설과 관련돼서 모든 책임을 지고 운영 기간의 운영과 관련된 리스크에 대해서 너희가 책임을 지면 우리는 매달 이 터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어베일러블한 상태로 너희가 해줬으니 그거에 대한 대가로 용량 사용료라는 거를 꼬박꼬박 지급해줄게 라고 하는 그 돈이 그 돈 아닙니까? 좀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인데요. 저거는 그래서 건설 원가 플러스 알파 정도만 맞습니다. 주겠다는 거죠? 네. 건설비 플러스 운영비 근데 사실은 투자 수입까지도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저 도로가 갑자기 대박이 나서 다들 저 도로로 다녀서 우와 그래도 이익을 너희들이 가져가지는 않아. 거죠. 그렇죠. 손해봐도 정부가 손해볼 거고 이익봐도 정부가 이익 볼 거야. 그래서 이건 굉장히 똑똑한 방법인 게 시민들로부터 비판받을 여지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아~ 그렇죠. 쟤네들은 그냥 공사업자들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투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MRG는 처음에 할 때는 마치 MRG가 하나도 안 될 것처럼 하고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는 이거 MRG 안 되니까 정부에서 안 들어 라고 하고서는 나중에 돈을 지급하는 구조라고 하면은 이 용량 사용료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 총 비용 얼마 들 거야. 네. 우리가 얼마만큼 매달 얘네들한테 지급할 거니까 이 비용이 드는 사업이다. 예. 그렇지만 민간이 이걸 관리하니까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거다라는 것을 사전에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야, 그러니까 저거는 지금 우리도 저렇게 지금 바꿨어요? 우리나라 것도? 우리나라도 이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금 계속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MG 그러니까 미니멀로 보장하는 거 MRG 대신 MRG 대신 AP 방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MRG는 예를 들면 최소는 보장하고 만약에 사람이 많이 나면 그 민자 사업자가 먹는 구조인데 이거는 반대로 위도 맞고 아래도 맞고 그렇지 위도 맞고 아래도 맞고 최소만 보장해주고 더 잘 되면 내가 먹는다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 그런 맞습니다. 거죠 네, 네.
내가 먹는 거지. 그렇지. 위주 막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둘 다 막을 수 있으면 왜 옛날에 MRG는 아래만 막아줬어요? 어. 위는 왜 튀어줬어요? 그 생각을 못했나? 위도 막는 거? 너무 이제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아, 그 당시에는 왜냐면 수요 위험에 대해서 민간이 책임을 지는 대신에 그 리스크의 반대급부로 만약에 더 많은 사람이 다니면 그건 보상으로 너희가 가져가라. 그런 구조가 됐던 거죠. 근데 수요 리스크도 안 책임지잖아요. MRG는 최소 수익 그렇죠. 보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거는 주고 위는 안 막아서. 아,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MRG 비슷한 식으로 비용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하되 초과 수익이 발생하면 정부가 일부 가져가는 구조로 바꿨습니다. 일부 분담해서 그러면서 진화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위도 막고 아래도 막는다. 근데 이 AP 구조라는 게 대단하네. 사실은 좋네. 이런 AP 구조가 도로에서부터 시작된 건 아니었습니다. 예. 제일 먼저 시작된 건 교도소였어요. 예? 교도소? 왜냐하면 예? 교도소 인프라 같은 경우도 인프라잖아요. 교도소도 예? 민자교도소? 네. 네. 민자교도소를 건설한다고 생각하면은 예. 민자교도소 생각해 보면 민간 투자자들한테 그 투자를 맡겼는데 예. 민간 투자자들은 그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오늘도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 그렇지.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예. 그래야 더 많은 범죄자가 생겨라. 예. 그렇게 기도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통행량이 많기를 기도하는 것처럼. 예. 예. 병원도 마찬가지고요. 병원이 예.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하기를 바라고 뭔가 팬데믹이 생기길 바라고 이러기면 예. 사실은 적절치 않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제일 먼저 시작된 거는 학교, 병원, 교도소 이런 이제 영국에 있는 이런 곳에서 제일 먼저 이런 AP 방식, 용량사용료 지급 방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러다가? 예. 아, 그렇죠. 거기는 많을수록 대박이 나면 안 되니까 그냥 요만큼만 무조건 요만큼만 보장해 주는 걸로 끝나고 그 끝 네가 먹으시는 걸 요걸로 끝 하고 나머지는 내가 부족하면 내가 책임지고 그렇죠. 많아져도 내가 이익을 보고 그렇군요. 야. 그렇게 했다. 그게 뭐 AP? AP 방식. AP 방식. 용량 사용 허가 용량 사용료? 용량 사용료. 라고 이해하시면 오늘 완전 새로운 걸 배웠네요. 네. 그게 마치 아파트 지으라고 하면 너희들이 총 견적 얼마 들어? 응. 뭐 인테리어를 하든 도배를 하든 뭐 알았어. 너 당신 다 해. 응. 어 그리고 아파트 이후에 관리까지 관리사무소도 당신들이 운영해. 네. 그렇죠. 예. 어. 네. 얼마 들어? 그럼 한 달에 얼마 줄게. 끝. 그걸로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오르든 그건 우리가 먹을 거야. 어. 어 그런 느낌인데. 어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게 네. 실제로 아파트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요즘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가 아니고요. 예. 어, 중동에 있는 어떤 거대한 석유 회사, 재벌 회사가 네. 예. 자기 직원들이 머물 수 있는 타운을 만든 거예요. 네. 그 타운을 만들어 줘라. 그러면은 우리가 AP 아까 말씀드린 용량 사용료를 줄 테니까 예. 가장 우리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구조로 아파트를 설계하고 공사도 하고 도시를 만들고 건설하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복지 시설들 운영하면 관리도 우리가 하고. 용량 사용료 지급하겠다. 자기들은 돈만 내고 살기만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돈 많은 나라에서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죠. 어떻게 보면. 아. 그런데 건설 따로 운영 따로 맡기면 아 이럴 걸 거면 엘리베이터를 저 하나 더 만들 걸 그랬어. 네. 이제 이런 소리 나오니까 딴 소리 하지 말고 너희들이 지어. 네. 건설할 당시에는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중간에다가 거대한 수영장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관리할 생각하니까 운영사 입장에서는 이거 관리가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부실 공사도 안 하겠죠. 그렇죠. 네. 5년 후에 무너질 거는 지으면 너희들 그렇죠. 다시 지어야 돼. 니들이 다시 지어야 돼. 자기들이 책임져야 돼. 그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용량 사용료가 그 제가 보니까 MRG가 이제 최소 수익 보장인데 MCC라고 해서 최소 비용 보전이라는 개념이 있대. 그거랑 아, 그렇죠. 비슷한 겁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소 수입 보 그렇죠. 최소 비용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예. 도입된 게 이제 유사합니다. 아, 유사한 거죠? 아. 유사 한데 이제 요거는 이제 매달 얼마씩 딱딱 꼬박꼬박 정부에서 넣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 민간한테 월급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정부가 정부가 아예 그냥 월급 급여주듯이 돈을 따박따박 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로 큰 돈은 안 되겠습니다. 그거 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이번에 뭐, 노르웨이는 어떻게 했어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이제 수출입은행이 들어갈 여지가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프라 사업 PPP로 한다고 해서 선진국에서 한다고 해서 네. 돈이 될 일은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딱 생각하셔도 왜냐하면 예. 리스크들도 이제 건설사랑 다 전가시키고 하면 예. 민간에게 따박따박 주어지는 돈이 뭐 딱 정해져 있을 테니 예. 돈 얼마나 벌겠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그래서 가격 경쟁이 치열합니다. 컨소시엄 간에 위도 막고 아래도 막는 거니까.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받겠어? 매달 얼마 받겠어라고 이제 발주처한테 제출해서 예. 그걸 싸게 내는 데가 선정이 되는 거죠. 한 달에 얼마면 됩니다. 이거 하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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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러 거기에 반영되는 게 이제 건설 비용, 운영 비용, 그리고 금융 비용이거든요.
예. 근데 스트립은행 네. 같이 이제 장기 저리 그리고 거액을 대출해 줄 수 있는 정책 금융 기관이 끼게 되면 대출을 굉장히 유리하게 조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훨씬 경쟁력 있는 예. AP를 제시할 수 있는 거죠. 발주처한테 싸게 짓거나 건설 비용을 싸게 싼 이자로 조달하거나 그럼 뭐라도 싸야 되니까 아니면 이후에 운영할 때 인건비가 싸든가 예. 뭐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든가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싸게 조달하는 거는 수출입은행이 맡았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수출입은행이 선진국 도로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여지가 생긴 거죠. 아. 그럼 수출입은행은 뭘 먹어요? 그러니까 싸게 이 돈을 빌려 와서 거기다 빌려주면 네. 네. 이 컨소시엄이 이익을 보겠죠. 네. 그걸 나눠 먹어요? 아니요. 저희는 이제 정해진 금리를 예. 사전에 측정하고요. 예. 그 금리 수준에 맞는 이자를 받습니다. 조달 이자... 수출입은행이 조달한 금리보다 네. 조금 더 비싼 조금 금리로 조금 비싸게 받죠. 왜냐면 저희는 네. 왜냐면 상업은행이 아니다 보니까 돈이 되는 수출입은행 입장에서 돈 되는 비즈니스는 아닌 것 같은데요. 별로 한 일도 별로 없어. 아니 꽤 받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 네. 저희가 그 돈은 사실 별로 되지는 않죠. 왜냐면 네, 네. 저희가 돈을 벌자고 하는 비즈니스는 아닌 건 맞습니다. 왜냐면 네. 정부에서 저희를 설립 목적 자체가 예. 돈 많이 벌어라 이건 아니거든요. 예. 우리가 너희를 설립해서 경쟁력 있는 금융을 지원하게 해서 그렇죠. 우리 기업들 가서 돈 예, 열심히 우리 기업이 수주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게 해라. 그게 네 역할이다라는 걸 이제 멘데이트로 받은 거기 때문에 예. 저의 역할은 이제 거기에 이제 제한된다고 보시면 되고 수출입은행이라는 곳이 근데 사실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90개국에서 수출금융 지원하는 예. 거죠. 예. 수출 신용기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수출 신용기관을 운영하는 이유를 이제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수출 경쟁이 치열할 때는 예. 마치 우리나라 휴대폰 처음에 이제 시장 열렸을 때 예. 휴대폰 사려고 딱 가면 보조금 먼저 받잖아요. 저희들 이제 예. 예. 기억하시면 이제 보조금 얼마 줘서 실제 저희가 돈 주고 사는 거는 한 2만 원, 3만 원이면 휴대폰을 샀습니다. 예. 그때는 보조금 많이 주는데 찾아가 가지고 그렇죠. 샀거든요. 예, 예. 그렇죠. 그렇죠. 기기의 예. 성능 이런 거는 사실은 나중에 생각해 볼 문제고 일단 싼 게 살 수 있고 보조금 예. 많이 주는 예. 거. 수출 시장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자기 기업들이 수출하려고 하면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막 밀어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기 기자재를 쓰면 우리가 0.5% 대출 줄 테니까 우리나라 기업 거 써. 라고 하니까 이제 공정한 수출 어떤 무역 시장에 그렇지. 저해가 된다라고 이제 아이들끼리 경쟁하게 해줘야지 엄마 아빠들 와서 하면 안 되지. 예.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이 OECD 수출 신용 협약이라는 것을 예. 이 OECD 회원국끼리 체결을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한국, 호주, 캐나다, 예. 일본, 뉴질랜드, 뭐 미국, EU 뭐 이런 곳들이 같이 참여해서 공정 경쟁 원칙을 위해서 아무리 우리 수출 금융을 주더라도 예. 최저 수준 이거 이상의 금리는 받게 하자. 그래야 이게 각국의 기술과 능력으로 이게 평가를 받지. 그보다 싸면 특혜다. 예, 보조금으로 평가받지 않는 시장이 돼야 된다라고 예. 해서 이제 OECD 어레인지먼트를 체결했고요. 예. 이거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금리 수준 그리고 대출 기간 한도 안에서 저희가 이제 여신을 취급하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는 하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수익을 많이 남기고 이런 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구조입니다. 예. 물론 우리 기업 지원해야 되니까 비싸게 받아도 안 되지만. 예. 너무 또 많이 해줘도 안 되는구나. 너무 비싸면 나 우리는 신한은행에서 받을게요. 수출은행 가세요. 그치, 이럴 거니까 안 되고. 그것도 굉장히 싸게 주면 저 설막 때문에 걸리고. 적절한. 거기도 위도 막히고 아래도 막혔네. 그렇죠. 네, 수출입은행도 사실 막혀 있어요. 금리 얼마였어요? 이번에 노르웨이 할 때? 이게 사실은 이제 저희가 비밀유지 협약이라서 발주처하고도 이제 다 예? 체결이 돼 있고 해가지고요. 현지에서 자금을 조달하죠. 현지. 저희 현지화로 조달을 해서 현지화로. 노르웨이 했습니다. 통화로. 예, 노르웨이 통화로. 그럼 수출입은행이 노르웨이에 가서 돈을 꿔요? 노르웨이에 채권을 발행합니다. 현지화. 아, 수출입은행 채권. 예. 엑심채라고 합니까, 그걸? 예. 저희 신용으로 채권을 발행하고 노르웨이 사람들한테, 노르웨이 투자자들한테. 그렇죠. 예. 아. 그러면 이제 사실 한국 수출입은행의 신용 등급이 AA 등급이기 때문에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 AA 이상의 등급을 가진 나라가 사실 10개 나라 전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우량한 등급의 이제 저희 그 채권이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몰립니다. 저희가 채권 발행할 때마다. 거의 네. 대한민국 그 국채 금리 정도예요? 예. 예. 맞습니다.
그거는 대략 몇 퍼센트입니까? 이번에 조달해 주신 금리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예, 예. 대략 수출입은행이 가서 예. 채권 발행하면 어느 정도의 아 그게 이제 시장에서 조달하는 시점마다 다르죠. 시장에서의 그 상황에 따라서 너무 널뛰기를 해서 제가 이렇게 딱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예. 통상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채권 발행 담당은 아니지만 네. 채권 발행 시장에서 이제 저희가 발행했을 땐 항상 벤치마크가 됐다. 그러니까 수출입은행이 조달함으로써 이 금리 수준으로 대표 이 정도 수준에 맞추면 이제 된다. 그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싸게 하는 데는 없어. 네, 네, 네. 수출입은행 조달한 거에 이 정도 이제 다른 데가 발행하면은 이 정도 좀 더 붙이면 되겠네. 수출입은행이 얼마였으니까 이런 예. 벤치마크가 되는 예, 그런 채권. 2%? 아니 대충 우리나라 기준 금리 얼마 이런 느낌인데. 네, 네, 네. 제가 대출받는 금리보다 쌀 것 같아요. 정부에서 정부의 국채 발행보다 약간 플러스긴 하죠. 그래도 똑같습니까? 참 집요하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조금 더 플러스겠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수출입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들어가서 그걸 하면 위도 막히고 아래도 막히는 이 사업을 뭐 조금 남으니까 하는 건가요? 어느 정도 보통 마진율 보고 들어갑니까? 프로젝트가? 네. 아니면 수출입은행이? 아니요. 수출입은행은 곧 별로 예대 마진 뭐, 이만큼 본다고 했고 그게 이제 우리의 본분이라 하시니 그건 감사하고 프로젝트가 프로젝트 하는 그렇게 수출입은행이 도와준 그 프로젝트에서 이제 SK도 들어가 있고 뭐 맥쿼리도 들어가 있으면 그들도 네. 돈을 버니까 하는 일일 텐데 예. 야 우리가 이 사업 그들도 돈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렇죠 예 투자를 하죠 투자도 예. 하고 투자. 대출도 하고 거기에 대한 리스크도 지고 예. 대개 연 몇 퍼센트 정도 수익 나면 그거 합니까? 예. 이제 선진국 사업하고 개도국 사업이 갭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사업 같은 경우는 통상 보면 한 굉장히 낮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한 7에서 9% 연 수익률만 나도 예. 이건 들어가볼 만하다라고 예. 느끼시는 것 같고요. 예. 개도국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격차가 크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하는 곳은 예. 12에서 한 17%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섹터마다 좀 다르지만 예. 그런 식으로 보고 들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훨씬 그럼 개도국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돼.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개도국이 근데 왜 또 개도국한테는 많이 남겨 먹어요? 개도국 무시합니까? 너무 차이가 개도국이 많이 나는데. 이제 네. 개도국의 위험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제 위험이요? 사실은 개도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 일반 상업은행들은 대출을 취급하는 걸 기피합니다. 개도국 민자도로 사업은 우리는 아예 안 해. 돈 안 빌려줘. 왜? 그거는 우리나라 상업은행뿐만 아니라 예. 전 세계 상업은행들 이름만 들어도 아실 만한 상업은행들도 아 우린 못 들어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국가 등급 그 국가 위험을 자기들이 인수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거예요. 잠깐만 나 요 얘기 재밌을 것 같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진짜 이거 재밌을 것 같아. 아쉬울 때 잠깐 끊어야 되겠어. 오케이 그러면 개도국의 민자 사업을 하러 들어갔다가 예. 무슨 일을 당할 수 있는 건지를 설명해 준다는 거죠? 잠깐만 쉬었다가 30초 쉬었다고 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아.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